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잘될 이유를 가지고 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저는 지금 카카오 스크린 한남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골프 스튜디오가 마련된 곳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유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이유왕 진짜 재밌더라, 이유왕 가서 재밌게 보자, 정말 많은 도움 되는 것 같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의 골프를 배우실 수 있다는 거 이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옥 선생이 그토록 얘기하는 아래에서 위로가 잘 안 되는 이유. 자, 아래에서 위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가 중요한 건 스윙에 대한 궤도 문제였죠. 그래서 내가 위에서 밑으로 탁 치다 보면 어퍼 때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손도 일찍 풀리고 끌고 내려오는 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 딱 보면서 아래에서 저 위로 쭉 치면 드로우도 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파워풀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아래에서 위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의 모멘텀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바로 떨궈 동작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쭉 해서 백스윙 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 위로로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제가 이전에 들어 떨고 했을 때 이 오른쪽 어깨를 수직으로 떨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쉽게 아래에서 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서 백스윙을 갔죠.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손을 내리면 실제로 위에서 아래에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을 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백스윙을 딱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백스윙을 딱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 어깨만, 이 오른쪽 뭉탱이라고 그래요. 이 오른쪽 어깨 뭉치, 이 뭉치를 그대로 수직으로 떨구면 돼요. 그대로 수직으로 떨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간 상태에서 손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팍 펴져버리는 동작이 되니까,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뭔가 베개를 베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굴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를 하려면 어깨 뭉치를 이렇게 이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떨군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들고 아래에서 위로 쭉 치는 방식, 그러니까 어깨 뭉치만 뚝 떨어뜨리면 쭉 올라가서 공이 위로 쭉 솟구치는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러한 아래에서 위로 동작을 갖다가 훨씬 더 편하게 하시려면 오른쪽 어깨를 떨구면 뭉치를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면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아래에서 위로 해서 공을 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른 어깨를 떨구는 그런 동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연습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